연일 추위가 너무 맵다.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날이 연속되고 있어. 아마 나 같은 백수들에겐 더욱 아픈 겨울일 거야. 겨울이 되면 항상 낙인처럼 따라붙는 기억들이 있는데 예전에 어릴 때 기름이 없어서 보일러를 틀면 귀뚤귀뚤 하던 기억, 혼자 살 때 새들어 살던 집 보일러가 터져서 이불 뒤집어 쓰고 덜덜 떨던 기억, 그리고 전에 살던 낡은 아파트에서는 낡은 관 때문인지 여름엔 뜨거운 물이 절절 끓다가도 겨울만 되면 온수가 안 나오던 기억, 겨울만 되면 떠오르는 보일러에 관한 기억들 때문에 올해는 좀 많이 틀고 살아야지 싶다가도 괜히 다른 집에서 안 틀고 산다, 그래도 살만하다,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백수 주제에 과소비 하나 싶기도 하고, 또 다른 집은 잘만 틀고 사는 거 보면 나는 왜 이러고 사나 싶기도 하고, 돈을 못 버니까 기본적인 것도 못하고 사나 싶어서 마음이 또 가라앉네. 올해는 별 기억 없이 좀 넘어갔으면.